자, 이번에는 315쪽으로 돌아갑니다. 부담부증에 대한 양도 차액. 굉장히 오늘 어려운 수업하고 있어요. 부담부증에 대한 양도 차익. 딱 기초가 뭐다?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기억해야죠? 자, 1번. 부담부증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재산의 가액의 증여가액 중 채무,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항상 계산할 때는 비율. 이렇게 비율을 곱하잖아. 20% 비율만큼 15억 초과되는 비율. 이해도 원리가 똑같아. 채무에 상당하는 비율을 차지하는 곱하여 계산한 다음의 가액으로 한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316페이지. 부담부증여 중 채무에게 상당하는 양도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 곱하기 증여자산가액의 채무액. 그다음 부담부증여에 대한 뭐다? 취득가액은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곱하기 증여가액분의 채무액 비율을 곱하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2번.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차량을 양도했다. 그럼 차량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죠? 계산을 안 하고 열거된 부동산 등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에 따라 계산한다. 그래서 채무액은 총 채무액이 있죠? 곱하기 총 증여자산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을 뭐다? 계산하라. 양도세 과세 물건만. 자, 대표 예제를 통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거주자 갑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13년 시가 1억 원에 매수했다. 밑줄 그어요. 시가 1억 원. 그럼 취득가액은 1억 원이란 뜻입니다. 을에게 증여했다. 자, 배우자인 을에게 증여했다. 근데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는 양도가 아니라 전체를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배우자니까. 근데 X토지의 갑이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 원. 채무잖아요? 차입금은 채무.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며 이를 인수한 사실을 채무부담계약서에서 확인되었다. 은행 가서 인수한 거야, 채무를. 그럼 이럴 때는 확인됐으므로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가겠죠? 그래서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가액은 각각 2억이다. 무슨 뜻이다? 양도세 과세대상이 2억이고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2억이다. 그럼 우리는 양도세 과세대상 2억을 갖고 계산해야죠. 그럼 일단은 배우자. 자, 증여했네요. 얼마짜리? 2억. 증여했어요. 2억. 증여세 대상. 근데 증여하는데 갑. 갑. 2억을 증여합니다. 여기에 차입금, 채무. 얼마가 있다? 5천만 원. 부담부 증여. 그래서 이 배우자가 확인했죠? 입증해서 인수를 했다고요. 그럼 채무 5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입증했을 때만
확인되었다. 입증했다. 입증 안 하면 양도로 안 봐요. 자, 5억은 양도로 보아 양도세 계산. 자, 5천만 원 채무. 채무는 양도. 그럼 2억이죠? 1억 5천. 1억 5천은 증여. 증여세 내야죠. 증여. 채무는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억 중에 5천은 양도세 계산. 2억 중에 1억 5천은 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시험에 안 나오잖아. 항상 비율. 2억분의 5천만 원. 비율만큼만 계산한다고요. 자, 그럼 전체 양도가액 얼마다? 2억. 전체 양도가액이 2억이네요. 그리고 취득가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1억. 그럼 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양도차익 1억이 나오네요. 그럼 전체 양도차익이 나왔어. 그럼 비율을 계산해야죠. 곱하기 증여가액분의 채무. 증여가액분의 채무잖아요. 2억분의 5천만원. 그 다음 여기도 2억분의 5천만원. 여기도 2억분의 5천만원 하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과 뭐가 나온다? 취득가액이 나온다. 그럼 이게 얼마 나오나요? 20분의 5니까 20분의 5잖아요. 5, 1은 5, 5, 1은 5, 4분의 1, 4분의 1, 그럼 25%네. 20분의 5니까 4분의 1, 25%. 그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은 25%니까 5천만 원. 그 다음 취득가액은 25%니까 2,500만 원. 양도차익은 25%니까 2,500만 원. 그래서 이해를 물어본다고요. 첫 번째, 입증하면 채무는 양도로 본다. 양도로 봤을 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5천을 대표해야 돼요. 2억분의 5천. 약분해도 되고 5천. 그 다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은 2억 5천. 2억 5천이 되죠? 그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액은 2,500, 2,500. 이거를 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증하면 양도로 보고, 입증 못하면 양도로 안 봐요. 두 번째,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은 5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은 2,500.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차익은 2,500만. 이렇게 되겠네요. 자, 1번.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입증을 못했다는 거죠?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의 부분에서 제외한다. 당연히 제외해서 증여세를 물어야죠. 그 다음 2번. 그럼 입증했잖아. 확인. 그래서 을이 인수 채무 5천만 원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다음 3번. 양도로 보는 취득가액은 2억 중에 5천만 원, 2,500만 원이다. 그래서 2,500만 원. 그 다음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은 2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다. 그럼 답은 5번이네. 그래서 갑이 X토지 증여가액 시가 2억 원인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Y자산을 함께 을에게 부담부 증여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2억이고 제외자산. 제외자산이 뭐다? 2억이란 뜻이죠? 각각. 그럼 이거는 빼고 이것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뭐다? 총 채무액이 5억 원은 양도로 본다. 근데 여기다 뭐다? 전체 증여가액이 2억이니까 4억 중에 2억만 계산합니다. 4억 중에 2억만 계산하니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로 보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2,500. 절반으로 줄어드네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부담부 증여에 따라 을인수한 채무 5천만 원 전부가 양도로 보지 않고 각각 2억이니까 전체 증여가액 4억분에 2억만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뭐다? 5천만 원에 당분은 모두 X토지로 본다. 땡! 절반. 2,500만 원만 양도로 봅니다. 2,500만 원만. 그래서 모두가 틀렸네. 그래서 채무인수액은 절반 5,0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산을 세 가지를 해봤어요. 세 가지를 해봤다고요. 첫 번째는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세 번째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일단은. 자, 통과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나요? 양도차익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는 추계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이든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물가상승분을 차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물가상승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양도차익은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명목소득. 양도차익입니다. 손해가 나면 뭐라 그러나요? 양도차손 손해났다. 이익났네요.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아니한 소득. 그럼 이제 뭐를 빼줘야 된다? 물가상승분. 결국 양도세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금액. 이게 뭐다? 실질소득. 양도차익이 번게 아니라 물가상승분을 빼줘야 된다고요.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붙잖아. 그러나 부동산은 가치만 뛰죠? 가치만 뛰는 거야. 팔면서 양도세가 왕창 나오니까. 물가상승분. 이게 실질소득.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금액. 그럼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 경비가 들어가죠? 250만 원. 기본 경비를 뭐라 그런다?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 여기에다 뭐를 곱합니까? 세율은 빼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죠? 그러면 드디어 뭐가 나와? 산출세액. 그래서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세금이죠. 미리 신고하는 거는 예정신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확정신고. 그래서 이 계산 구조. 그래서 지금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서 공제한다? 양도, 차익, 가액하면 큰일 나요. 기본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공제하죠?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면 이해가 나온다.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 산출세액에다 곱하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그래서 이 과정을 신고납부한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장특공제로 들어갑니다. 317쪽. 일단은 식을 접수하세요. 양도차익 빼기. 장특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주는데 필수가 몇년 이상 보유다? 장기 보유는 3년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줍니다. 분양권 안 해줘요. 부동산에 관한 취득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 다만 미등기는 투기 목적 안 해줍니다. 그러자 그래서 이렇게 소득 금액이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결손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번 거를 소득 금액, 마이너스 손해 나는 거를 결손은 소득별로 어떻게 한다? 통산하게 됩니다. 통산한다. 뒤에서 배우고. 그래서 소득에서 기본 비용 얼마를 빼줘라? 250. 그러다 역시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주는데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을 양도할 때 순서대로 연 250. 역시 미등기는 제외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이제. 자, 양도소득 금액 계산. 318쪽. 꼭대기.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 금액. 양도가액에서 뭐를 뺐다?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 양도차익이죠? 장특공제를 한다. 그래서 장특공제는 어디에서 차감한다? 양도. 차익, 가액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장특공제,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줍니다. 물적 공제입니다.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공제함으로 물적 공제로서 부동산을 장기간, 여기서 장기간은 3년을 얘기합니다. 형성된 보유이익을 양도 시점에 일시에 부과한다면 단기간 보유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동결 방지, 그래서 장특공제를 빼줌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여주죠. 동결 방지. 결국은 뭐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럼 적용 대상은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대상 딱세 가지. 토, 건, 조합원 입주권. 주택 해주죠? 건물 해줍니다. 상가. 3년 이상. 그래서 보유기간은 몇년 이상이다? 필수.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과로. 원조합원만 해줘요. 조합원 입주권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그래서 승계 조합원은 제외한다라는 얘기예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원조합원, 승계 조합원만 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수가 뭐라고요? 3년 이상 보유. 그럼 보유 기간은 어떻게 따질까요? 박스.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우리가 날짜 계산할 때 초일은 불산입하는데 장특공제 따질 때만 초일은 산입해서 계산합니다. 참고. 자, 2번 별딱 붙이고.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로부터 이것도 다 개정됐죠?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수정시켜 주세요. 10년 이내, 5년 이내 하면 틀려요. 증여받은 토지 건물 양도로 해서 발생한 소득은 증여한 증여 한해 포인트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이월과세. 그럼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따진다? 증여한.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증여한. 증여받은 하면 틀려요. 그리고 상속을 받습니다. 이 장특공제에서 상속은 일반 상속은 3년을 언제부터 따진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하고 가업을 이어받았죠? 가업을 이어받으면 보유기간을 늘려줍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그래서 가업상속에 밑줄 그어요. 그럼 가업상속을 여러 명이 받으면 피율만큼 그래서 피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 그럼 3번은 일반상속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을 따져요. 가업은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4번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해줘요. 원래 집이 있었잖아. 원래 원조합원. 집이. 이게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하죠? 그럼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하면 뭐가 납니까?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그래서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3년 보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4번.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서 기존 건물과 부속 토지에 이에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인가일 후 하면 안 돼요. 인가일까지 3년을 보유해야 장특공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3번. 자, 이번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반드시 어디다 곱한다? 양도. 가액하면 안 돼요.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어디다 곱한다고요? 양도 차익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산의 양도차익,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일까지 또는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따져요. 3년을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으로 환정한다. 전까지.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계산한다. 자, 오른쪽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양도 가액하면 안 돼요. 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율.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최저 6% 최대 30%까지 올라갑니다. 1년에 연 2% 보유 연수에 따라 2%를 따집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상가 1주택 뺀 나머지 토건조 중에서 뭐다?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을 뺀 나머지는 연 2%.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은 6%. 2단 2, 3은 6. 가운데 7년 이상 8년 미만은 2, 7, 14. 앞에다 곱해야 돼요. 15년 이상 보유하면 한도 6%. 그래서 공제율은 일반적인 거는 최저 6에서 최대 30%. 그럼 상가를 11년 보유하면 몇 프로예요? 연 2%니까 22. 상가를 20년 보유하면 40이 아니라 한도 30이에요. 최저 최대. 그래서 6에서 15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최대 30.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는 1세대 1주택. 이게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이에요. 아까 비었죠. 고가주택은
12억까지는 비과세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12억 초과 부분만 과세할 때 어떻게 한다? 장특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 더합니다.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하나를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3년 보유죠? 반드시 뭐다? 거주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거주기간, 실거주, 그랬을 때 박스, 양도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양도차익 곱하기,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쳐서 따진다. 그래서 연 몇 프로다? 4%씩 공제를 해줍니다. 연 4%. 자, 3년 보유합니다. 연 4% and 2년 이상 실거주합니다. 동시에 충족되면 연 4%, 그러면 4, 3, 12, 4, 2는 8, 이렇게 된, 합치면 20%. 자, 이러다가 이제 쭉 가. 10년 보유, 10년 거주. 그러면 연 4%니까 40, 연 4%니까 40 합쳐야죠? 합치면 80.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최저 20, 최대 80이에요. 이해가 아닌 거는 최저 6, 최대 30%까지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3년 이상 4년 미만 4단 4, 3, 12 오른쪽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 앞에다 곱해야 돼요. 8% 합치면 20. 그 다음 3년 이상 4년 미만 거주하면 4, 3, 12%지. 그러니까 12, 12 하면 24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쭉, 자, 320페이지. 그래서 10년 이상은 40, 40. 가운데 거 한번 해볼까요? 6년 이상 7년 미만은 4단, 4, 6, 24. 6년 이상 7년 미만 거주니까 24 더하면 몇 프로다? 48%까지 더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떨 때 해야 돼? 2년 거주. 2년 거주하니까 뭐다? 거주자예요, 거주자. 근데 2년 거주를 안 했거나 비거주자도 해줘요. 비거주자가 양도했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 6에서 45를 적용합니다. 그 박스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4%, 4%는 필수.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거주자, 거주자. 20에서 최대 80. 단 2년을 거주 안 했거나 비거주자는 이해로 가는 게 아니라 연 2%, 6에서 30. 이렇게 장특공제는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해줍니다. 자산별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공제가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큰 줄거리만 알아두라고요. 양괄호 4번. 동일 연도에 수회 여러 차례 양도하더라도 장특공제는 계속해줍니다. 어떻게? 공제요건에 해당되면 밑줄 그어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각각 연 2%짜리와 연 4%짜리로 나누어서 각각 소득별 하면 안 돼요. 자산별. 그 다음 5번.
양도소득 구분 계산.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죠. 이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 마이너스가 났죠.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른쪽 2로. 자, 2로만 알면 돼. 2로. 1호는 뭐다? 기타 자산까지. 게다가 1호, 1호끼리는 합산합니다. 그러나 2호 주식. 원래 4호까지 있어.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4호까지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손해가 났다, 결손금. 1호와 2호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즉 공제하지 않는다. 자, 토지와 취득관리, 결손금이 생겼다. 토지와 취득관리, 결손금이 생기면 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한다, 같은 자산. 그러나 토지와 주식을 양도했다. 결손금이 생겼다. 소득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1호 자산은 기타 자산까지입니다.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6번. 밑으로 내려와요. 장기 보유 특별 배제 역시 미등기 안 해줍니다. 자, 중요한 거는 국외 안 해줘요.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되나? 물가 상승분이니까 국외는 안 해줘.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도 배제. 근데 3번 옆에 적어요.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배제하되, 올해 법이 바뀌었죠? 2022년 5월 10일부터 내년까지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시는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2년 유예를 시켰어요. 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2년이죠? 2년 유예를 시켜서, 그래서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원칙은 배제합니다. 3번 옆에 이 기간 안에 팔 때는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표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박스. 장특공제 틀린 것 1, 70% 미등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네. 2. 3년 이상 등기된 상가 적용된다. 맞는 질문. 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죠?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는 과세를 낼 때 장특공제 해줘요. 고가주택. 근데 필수가 몇 년 보유? 3년 보유, 2년 6개월. 적용된다. 틀렸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몇 년 이상만 적용한다? 3년 이상. 그 4번, 장특공제는 어디다 공제율을 곱한다? 양도, 차익. 가액하면 큰일 나요. 차익. 그 다음 나왔다. 상가 12년. 그럼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닌 거는 연 2%, 2단. 2, 2는 4, 2, 1은 2, 24. 그래서 최저 6에서 최대 30%까지 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금액이 나왔다. 그럼 이제 뭐를 빼줘야 된다? 기본공제를 빼줘야 됩니다. 자, 기본공제를 빼줘야 된다. 자, 기본공제 320이죠. 자,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줍니다. 자,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종합소득에 소득공제 적용과 형평성 유예, 양도세도 뭐다? 일정금액까지는 과세하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연 250, 면세 점의 일부를 구성한다. 인적공제. 자, 기본공제 오른쪽. 자, 거주자 비거주자는 똑같아.
거주자, 비거주자 똑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각각 연 얼마? 250. 100년을 보유하도 250. 순서대로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 거 못 받는데 중요한 거는 소득별이에요. 다만 미등기는 안 해준다. 그래서 1호에서 250, 2호에서 250, 3호에서 250, 그리고 박스 4호도 적어요. 원래 신탁수익권. 그래서 국내 것은 250, 250, 250, 4호 신탁수익권 하나 적으세요. 그럼 국내 것은 최대 연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그 얘기예요. 자, 3번.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에서 쭉 나오자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 왜 일반소득이죠?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 왜자가 들어가야 돼요? 감면소득 외의 소득을 공제할 때는 순서대로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받아서 양도세가 감면되는 소득이 있고 일반 소득이 있다. 일반 소득이 있어요. 일반 소득. 그러면 순서는 뭐다? 일반 소득을 먼저 공제하고 먼저 공제해야 돼. 순서대로 감면은 세금이 없으므로 나중에 공제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소득을 먼저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감면 소득 왜 순서대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공동 소유. 이게 인적 공제입니다. 그래서 공유 자산일 때는 개인별로 각각 연 250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인적 공제예요. 양도세는 개인별로 계산하죠. 인적 공제. 자, 결론 딱 나왔어요. 별 딱 붙이세요. 비교. 자, 공제 대상은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공통사항 다 해줘. 두 번째. 공제 자산은 등기된 토건조 오른쪽은 기본 공제니까 모든 자산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3년 오른쪽은 기본 공제니까 무관 공제 배제 미등기 조정대상 2주택 공통사항은 미등기입니다. 그리고 뭐도 하나 적어야 돼요. 공제 배제 장특공제 국외는 배제합니다. 국 외거는 공제배제입니다. 국외 미등기 옆에 적어놓으라고요. 그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도 뭐라 그랬어요? 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양도할 때는 적용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미등기는 기본공제 안 해주고 차등 없이 동일. 그러나 장특공제는 자산별로 각 기본 공제는 동일하게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럼 공통사항은 뭐야?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준다.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24쪽.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보유기간 3년 이상 토지, 건물, 미등기 및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주택 제외 한정하여. 벌써 틀렸네요. 뭐가 빠졌어요? 조합원 입주권에 한정하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죠. 이 기간에 팔면은 적용합니다. 그래도 조정대상 지역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한정하여 포인트는 조합원 입주권에 한정하여 답이 1번. 자, 그 다음 2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있다. 몇년 보유하면 3년. 그 다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가액이 아니라 차익의 공제율. 자, 기본 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죠? 어디서 공제한다? 소득 금액에서. 양도 차익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 그 다음 5번은 뭐다? 장기 보유 특별 계산 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 1. 근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 후 양도하는 거를 2월과세. 그럼 2월과세는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증여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증여한 배우자.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 빼면은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까지 나왔어요. 과세표준까지 나왔다.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